중대장,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런 동물입니다. 윤 보내준 인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도 강원도 전방 GOP 뭐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부대에서 히데 사이쿠를 만났는데요. 그건 바로 그 당시 중대장이었습니다. 찰리장. 때는 15년도 4월 말 신병교육대대를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고 온 첫날 중대장과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처음 봤던 인상 정말 좋고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그 생각은 바뀌게 되는데요. 전입 오고 3일 뒤 저희 중대는 2박 3일 진지 공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군대를 오기 전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지라 군장을 메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부대원들과 거리도 좀 멀어지고 결국 낙오를 하게 됩니다. 전입 오자마자 낙오를 냈다? 물론 뭐 체력적으로 힘든 거 맞아요. 보참들 입장에서는 건수 잡았지. 그때 저희 중대 가장 체력이 좋다던 부중대장님이 뒤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고는 군장을 들어줄 테니까 저 위까지만 가면 그 뒤로는 쭉 평지만 걸으면 목적지니까 힘을 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래도 군장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부대원들과 너무 멀어지면 곤란하니 여기 급경사 길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들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염치불구했지만 우선은 부탁드리고 도착지에 도착하자마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군장을 재빨리 메었고, 그 덕에 무사히 진지공사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진지공사를 다 마치고 부대로 다시 복귀를 했고, 며칠 뒤 막사 복도에서 중대장님과 다른 간부들이 지나가던 것을 보고 경례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중대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 자순아. 그 저번에 진지공사 투입할 때 부중대장 보고 너무 힘드니까 군장 좀 대신 들어달라고 했다며? 야, 이거 엄청 힘들었나 보네, 우리 자순이가. 군생활 널널 하나 봐. 야, 이거 고참들이 하는 말을 중대장이 해버리네. 약간 좀 똘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얘가 병사 출신인가? 뭔 개소리지? 물론 부중대장님이 제 군장을 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내가 힘드니까 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중대장님, 그게 아니라 갑자기 중대장 왈? 야, 이 친구 이제 막 2등병인데 당돌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보관님? 하면서 떠들어댔고, 그걸 지나가면서 들었던 몇몇 병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저는 전해보진 일주일도 안된 2등병이 간부에게 힘들다고 군장을 떠넘긴 개패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중대장님을 찾고 싶었지만 부중대장님은 그 사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전역전 휴가를 나가셨고, 복귀 후 사단본부에서 지내다 전역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이미 간 사람이니까. 이 억울함을 풀 유일할 사람이 부대에는 없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말대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될까봐 저는 그 똥물을 뒤집어쓰고 선임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첫 100일 휴가를 다녀오고 막 일병이 된 저는 작업이든 근무 빵꾸든 먼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했고, 그걸로 선임들의 폐급으로 보는 시선은 조금씩 사그라들려는 찰나 저에게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겠죠? 연달아 뭔가 이어져야 될거 아니야? 병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서 흡연장에서 동기들과 담배를 한대 피고 있었는데 중대장이 또 지나갔고, 중대장은 식당 앞에 수정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없어진 사람 없냐라고 묻더군요. 동기들은 전부 수저를 넣었던 군복 건빵 주머니를 뒤적거렸고, 저 또한 뒤적거리는데 제 전투복 건빵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하필 구멍 난날 그게 떨어지고 그걸 중대장이 찾은 거지. 저는 아무래도 그 수저 될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일 거구나. 여기. 그런데 보통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손으로 물건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대장 또라이는 수저를 주먹쥔 상태로 위쪽으로 잡고 있었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힘을 꽉 주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안 놓고 있는 거지, 수저를. 이 상태로. 중대장 맞나? 저는 그게 살짝 빡이 돌아서 힘을 줘서 빼가려 하는데 손에서 빠지질 않았는데, 그때 중대장이 야, 장난 한번 쳐봤다, 자선아. 야, 여기 수저.
가져가, 가져가. 수저를 주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면서 지나갔고,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동기들도 저 중대장 정신병자 아니냐고 하면서 수군댔죠.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중대장의 입 놀리기가 시작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이 없어서 생활관 청소를 하고 쉬고 있던 중에 중대본부 개원 선임이 저를 행정반으로 불렀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네가 중대장님이 네 수저 찾아줬는데 손에서 낙과 체가 때문에 친 거 아니냐? 네 세대 맞선이 누구냐? 네 맞선님도 행정실 오라 그래. 네 위로 집합해. 네 위 내밉. 저는 그때 소대 분대장 선임과 맞선님에게 줄기차게 까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더 선임들이 화를 냈지만, 다행히도 그 장면을 같이 본 동기들이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간신히 억울하게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중대장이 이렇게 제보자한테 좀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세 번째 사건이 터지는데요. 페바에서 GOP 근무자 투입을 하였고, 저는 GOP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났을 때였나 중대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대본부에서 중대장 통신병을 하던 선임 한 명이 자신도 모르던 급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군의관 판단 하에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대본부에는 인원이 한 명 부족하게 되었고, 선임들의 나다 싶으면 지원해라, 나다 싶 네가 누군가 지원해, 후임들 입장에서 내가 가야 돼, 가 너 안 가, 눈치 싸움이야 그때부터, 나만 아는길 바라야 돼 라는 압박에 이제 막 후임을 보내긴 좀 그러니 동기들과 갈갈보를 냈고, 어이없게 하필 거기에 제가 걸리게 됩니다. GOP에 올라서 그 중대장 얼굴을 철책 초소 근무 중 순찰 올 때 잠깐 제외하고는 보지 않아 정말 행복했었는데, 중대본부에 팔려가 다시 봐야 한다는 저로서는 끔찍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나만 아니면 돼 공감이 살짝 되기는 하는 이상하게 하면서 웃어댔고, 저는 개장수에게 끌려가는 개처럼 중대본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또 생기겠냐라는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본부 개원들에게 중대통신병 하는 임무를 듣고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별 탈 없이 통신병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취침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누군가 저를 급히 깨우더군요. 중대장이었습니다. 네, 자순아 왜 자고 있어? 순찰 나가야지. 순찰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순찰이지. 중대통신병은 언제라도 순찰관 준비하고 있어야 돼. 빨리 환복하고 준비해. 분명 중대통신병 임무를 들었을 때 순찰을 갈 때면 언제 순찰을 갈 거다라고 미리 말을 해놓는다고 들었는데, 언질도 없이 갑자기 순찰 간다고 저를 깨운 거였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잠도 덜 깬 상태로 일단 부랴부랴 환복을 하고 순찰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막 이제 준비를 했겠죠. 정신없이. 그렇게 저희 중대에서 맡고 있던 철책선을 쭉 따라서 처음 근무하는 초소 앞에서 중대장이 갑자기 안구호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턱! 새벽에 잠도 덜 깬 상태로 빨리 나오라는 재촉 때문에 안구호를 확인을 못했고, 기본 준수사항 아니야? 또한 문제는 보통 순찰을 할 때 지니고 다니던 COI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들고 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병이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구도 못 외웠고 COI도 이제 깜빡하고 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아무리 새벽이고 바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신병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너무 이제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끌려나오고 개처럼 끌려나오긴 했지만 잘한 거는 아니다. 덕분에 수아는 아, 나 중대장이야 하는 걸로 대신했고, 초소 근무자에게 안구를 듣고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던 도중 중대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자선아, 중대장이랑 뭐 일하기 싫어? 아니면 뭐 중대 본부 애들이랑 지내기 싫어? 싫으면 다시 너희 초소 보내줄게. 아, 진심이야.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뭘 또 죄송하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자선이는 나랑 일하기 진짜 싫긴 하나 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안 외우고 뭐 갖고 다니지도 않지 뭐 CY. 진짜 차라리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누가 봐도 조롱하듯이 까는 그 말투는 사람을 진짜 열받게 하더군요. 거기서 더 강한 건 순찰을 갔다고 다음날 지나가는 중대 본부 다른 간부들에게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손이가 소초가만이 그랬긴 하나 봐. 나랑 순찰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CY도 안 갖고 오고 뭐 어지간히 중대장이랑 일하긴 싫었나 봐. 그 중대장은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고, 몇몇 중대장 똥꼬를 빠는 간부들은 같이 장난을 친답시고 놀려댔지만 그래도 개원 병사들만큼은 저 사이코가 저렇지 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개원들에게도 뭐 사실 뭐 똑같이 했겠지. 빈정빈정 대고 놀리고 장난치고 했겠죠. 그 이후 중대장은 저와
순찰을 갈 때마다 또 일하기 싫어서 안고 안 온 거 아니지? 병사 출신이야. 나면서 개빡치는 농담을 건넸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진짜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른 대대에서 동기 간부와 말싸움과 몸싸움을 하고 전출당한 저에게는 맞선인 정도 되는 일병이 저희 중대본부로 편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제 뭐 본인이 가겠지. 마침 그 선임도 전 대대에서 중대 통신병을 맡았던 사람이었고 통신병 업무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그쪽 대대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을 설명하며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3일 후 저는 3주 만에 다시 원래 소초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겠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소초 생활 같았는데 여기가 더 같다니까 아 행복하다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통신병으로 온 선임과 3일 동안 있으면서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는데 그 비범함은 GOP 철수를 하고 폐바로 내려오고 일어났습니다. 폐바로 내려온 그 선임은 사지방에서 야스 동영상 사이트를 들어가다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걸까? 직접적으로 체킹이 돼서 걸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뭐 사이트에 들어갔다는 뭐 흔적이 남아서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걸린 거야. 중대장이 중대원을 모두 모아놓고는 사지방에서 그런 음란물 사이트나 유해 사이트를 들어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 선임을 모두가 있는 곳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그 선임과 이런 대화를 하더군요. 야 우리 승규는 아주 힘이 넘치나 봐. 사지방에서까지 그런데 열심히 들어가는 거 보면 응? 제가 원래 좀 힘이 넘칩니다. 우리 승규 어 중대 정력왕이야. 정력왕 어 승규 박수 한번 하자. 일명 제승규. 그러니까 이거를 전 중대원 앞에서 그런 동영상을 봤다라는 거를 그냥 만천하에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지. 이 중대장이 개쪽을 준 거야. 부대원들은 무슨 웃음참기 하는 것 마냥 키득키득거렸고 그 선임은 중대 전설이 되고 맙니다. 물론 그 선임은 당시 크게 기분 나빠진 않았지만 전 부대원 앞에서 정력왕이라는 얘기를 한 걸 빌미 삼아서 중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걸 대대 연대도 아닌 사단 마음의 편지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올렸고 이미 모든 부대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게 중대장은 빼박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쾌제를 불렀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 군 생활이 빨리 가게 되어 무사히 전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적어도 인격 모독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연을 보면서 제 군 생활 중대장님만큼은 잘 만났던 거 아닌가? 적어도 이렇게 막 놀려대거나 어떤 뭐 인격 모독을 하거나 사실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차라리 욕을 먹었지. 야 이 새끼야. 야 효자손. 그 따지고 군 생활할 거야. 아무튼 뭐 간부가 됐든 병사가 됐든 서로의 이제 기분 나쁜 부분들을 계속 사실 건드린다고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군 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나?